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특집입니다. 이곳은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백스코입니다. 드디어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의 화려막이 올랐는데요.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의 첫 발을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5일간의 축제.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가 지난 7일 개막을 시작으로 장애인 권익을 향한 다양한 논의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세계장애인대회는 국제장애인연맹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4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장애인 국제행사입니다. 1982년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제7회 세계장애인대회가 일산 킨텍스 일대에서 개최된 이후 이번 대회가 두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부산에서 열리는 첫 장애복지 분야 국제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 지역이 국제적 장애친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설명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를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장애인권 친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UN 장애인 권리 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와 UN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장애인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홍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부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제도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전 세계 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의 협력과 소통이 장애되고 서로 우정과 결속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회 기간 전 세계 장애인과 비장애인 2,000여 명이 참여하며 행사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를 슬로건으로 장애인 인권과 고용, 디지털 기술 등과 관련한 원탁 회의와 병행 세션 등이 펼쳐지며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또 전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애인 인권영화제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장애 비장애인이 호흡하는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대회 현장에서는 장애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환영사가 쏟아지며 이번 대회가 국내외 장애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위해 끊임없이 주창하고 연대해 왔으며 그 안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장애인 권리 증진 정책 제정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향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인권이라는 토대 위에서 세계 장애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영원한 우리의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장애인을 하나로 모으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m confident that this conference will stay close to the hearts of 1.3 billion people with disabilities around the world and serve as a key occasion to reaffirm their rights. Let us work together to make this world better and peaceful and sustainable where all the peoples with disabilities can freely walk in their lives. Thank you very much. 전 세계 장애인들과 함께한 2023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 모두의 바람처럼 이번 대회가 국내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앞으로 완전한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가 지난 7일 부산 백스코 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1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컨퍼런스를 비롯해 장애 관련 첨단 기술 전시부터 생산품 판매 등 다양한 전시와 영화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길을 사로잡는 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장애인들이 모여 권익신장과 인권보장, 장애인 친화적인 제도와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국제 장애인적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를 선호해온 대한민국.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계의 발전은 물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전 세계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연대의 장입니다. 이 대회가 무슨 대회인지, 또 이 대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 대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복지TV가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준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장애 관련 회의 중 가장 큰 규모의 회의입니다. 또 특히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과 또 유엔 사무총장, 장애와 접근성 특사, 또 유엔 대사 중 유일한 시각장애 대사 등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유엔을 비롯해 또 세계 3대 장애 네트워크로 불리는 DPI와 IDA도 참여하는데 이번 대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대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규모가 큰 장애 관련 국제회의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린 가장 큰 장애 관련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2007년에 DPI 세계총회나 2012년에 인천국제아태장애인회의 이런 것이 열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모든 분야, 장애 관련 모든 분야에 국제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또 숫자로도 해외 장애인 200명, 국내에서 1000여 명 이렇게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입니다. 네. 특히 또 부산시가 이번 세계장애인대회 공동 주최자로 나섰습니다. 이런 국제 행사뿐만 아니라 이 장애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도 사실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서울을 벗어나서 부산에서 열렸다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해서 서울 말고도 그런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도시들이 많이 생겼고요. 특히 부산은 이제 무장애 도시를 지향하는데 무장애 도시를 만들고 또 2030년 세계 엑스포도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산시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과 또 장애계 차원에서 본다면은 한국에서 서울뿐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국제회의를, 국제행사를 치른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회의 주제가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입니다. 최근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애계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위기와 변화를 겪었을 것 같습니다. 장애계 상황은 어땠습니까? 장애계뿐 아니고 이제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대전환의 시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유엔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코로나19 그 대유행병을 우리가 3년 동안 겪었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그 전쟁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그런 자연재해 이런 것도 우리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더운 것도 기후변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 전체의 어떤 대전환이라는 도전을 가져온다. 이제 이런 인식은 아주 널리 공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제 장애 당사자들은 장애인들은 이런 대전환에서 오는 그 위기를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더 어렵죠. 비장애인보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그런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장애 당사자들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며 또 어떠한 우리가 사회 전체로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나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 동안 이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이슈를 세션별로 다루게 되는데요. 물론 모든 세션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주목할 만한 세션이 있습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주제는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도전을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션에 분야별로 토의를 하는데 교육은 물론 중요한 분야이고요. 차별 없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다음에 고용도 이제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취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ICT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제인데 우리가 보통 디지털 혁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관한 세션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병행 세션이라고 해서 여성 장애인이나 장애 아동은 더 말하자면 어려움을 갖거든요. 이중의 취약성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성 장애인, 장애 아동에 관한 세션이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화 예술 행사, 장애 인권 영화제. 이제 여기 부산은 그 부산 영화제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부산 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에서 장애 인권 영화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실 전 세계 장애인,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런 기회가 사실 흔치가 않은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계의 발전에 혹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네, 우리 장애계가 오랫동안 발전해 왔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주로 국내적인 활동에 아무래도 집중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유엔 대사였을 때 2015년, 16년 그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으로 2년 동안 활동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장애계 분들이 또 저를 응원하는 취지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뉴욕에도. 그래서 제가 우리 장애계가 앞으로 더 국제적인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겠구나. 국제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제 이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장애 운동이라는 건 한국이나 뭐 국제나 다 목표는 같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고 함께 권리와 복지를 누리는 그런 사회를 실현하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지향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번 부산 대회를 계기로 우리 장애가 좀 더 국제적인 역할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에 참여하고 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혹시 마지막 한마디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고 권리와 복지를 함께 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장애 당사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비장애인들이 그 차별적인 인식을 갖지 않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생각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비장애인이지만 그래서 그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이 회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행사가 잘 치러지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기간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전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애인 인권영화제 등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진정한 축제 현장을 만나보시죠. 50여 개의 부스들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5일간 이어지는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기업,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한 체험부스와 전시회를 비롯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한 축제장이 펼쳐졌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각 기관들은 저마다 장애인을 위한 첨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한손 키보드, 청각장애인을 위해 소리를 글로 보여주는 안경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를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로봇체어가 소개된 부스에선 즉석에서 그려주는 캐리커처를 받을 수 있고 시승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최첨단 기기들을 제가 이전에는 본 적이 없어서 좀 망설이기도 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직접 제가 시승해보고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장애나 질환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부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이제 왼쪽 편마비라 왼쪽은 운동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리고 웬만한 다른 운동가도 뭐 서로 1대1로 맞춰준 게 거의 없어서 계속 망설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1대1로 해주기도 하시고 또 장애인 특수 쪽에 운동이 많아서. 교통약자를 위해 계단과 턱이 없는 보행이 편리한 곳으로 길을 안내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도 소개됐습니다. 눈높이에 맞춰 키오스크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음성 안내와 촉각 패드를 통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의 27개 역사에 만 8개의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누구든지 역사에 방문을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뭐 이 외에도 촉각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키오스크 개발도 있어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행사를 더욱 풍요롭게 해줄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부산과 광주, 서울의 문화재단에 속한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전시와 아태장애인 10년을 돌아볼 수 있는 사진전 등 각종 볼거리는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부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와 한글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는 부산 가치봄 영화제도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모두가 어울려 함께 감사합니다. 즐길 수 있었던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밖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국회에서 장차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장차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장차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장애와 장애인 범죄 확대와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성숙한 인권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에는 424개의 장애아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오늘 웰페어 뉴스에서는 서울시가 장애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보육교사가 돌봐야 하는 장애 영유아 수를 줄임으로써 기존에는 교사 1명이 3명을 돌봐야 하는 체제에서 이제는 교사 1명이 2명의 장애 영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서울형 전임교사, 다시 말해 비담임교사를 장애아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담임교사가 개인 또는 공적인 일로 반에 없을 경우에도 늘 얼굴을 보는 비담임교사를 대면함으로써 세심한 보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 영유아반에 196명의 보육 도우미를 지원하고 장애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워크숍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9월 17일 서울 상암동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슈퍼 블루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요.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주최 측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선샤인 러닝 클래스를 운영했습니다. 선샤인 러닝 클래스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뤄 훈련하고 당일 슈퍼블루 5km 코스 완주를 목표로 기획됐습니다.
한편 마라톤 참가 신청은 인터넷에서 슈퍼블루 마라톤을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5km, 10km, 하프 코스입니다. 참가비는 모두 3만 원이긴 하나 슈퍼블루 5km 코스에 참가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그리고 초, 중, 고등학생은 무료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 5대 협회장에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첫 비장애인 회장으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 배드민턴협회 회장 2임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의정부시 배드민턴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신 김선 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비장애이신 회장님께서 장애인 배드민턴협회장을 취임해 주심으로 인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배드민턴이 애로붙지 않게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과 관계자들이 참여해 체육회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4대 김수익 회장이 임하고 5대 회장에 게림 FS 김수현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네,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배드민턴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부딪히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저를 일으켜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을 함께 일으켜서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 후 첫 비장애인 회장 취임은 장애인 체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2023 세계유산축전 서남사 순천갯벌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정현 기자입니다.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순천망과 서남사 일원에서 인류 순천 세계유산을 담다라는 주제로 2023 세계유산축전이 열립니다. 세계유산축전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전 국민과 향유하는 축제로 순천시는 지난 201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천년고찰 서남사와 세계자연유산 순천망 갯벌을 동시에 가진 강점을 살려 이번 세계유산축전의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갯벌 자체가 세계자연유산입니다. 유네스코에 가입된.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우리 순천만입니다. 8월 한 달간 순천만 갯벌과 서남사를 무대로 세계유산 해설 투어, 프레셔스깅, 공존 콘서트, 철새를 찾아서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세계유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가 지켜왔던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가 문화유산과 보존에 치우쳐서 지금까지 해왔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우리 유산을 더 알고 활용할 수 있게끔 문화유산은 활용에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이 만들고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세계유산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는 전 세계 장애인들이 모여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논의하는 연대회장으로 꾸며졌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복지TV가 주간방송사로서 대회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TV는 장애인 복지 채널로서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는 모든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에서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